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율율이에요. 사실 다른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딩컴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건물들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딩컴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하는 것 같아요. 만들던 걸 끝내기 전에 이벤트가 끝날 것 같아서 급하게 영상을 찍었어요. 뭐가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마을에 하얀 사슴이 나타났어요. 너무 신기해서 시청 앞 문지기로 삼으려고 두 마리를 잡아왔어요. 오리를 만들어서 넣어봤는데 마음에 드네요. 지도에 물음표가 떴어요. 지미인 줄 알았는데 모양이 달라요.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휘파람 소리가 들려요. 처음 보는 할아버지를 만났네요. 이름은 닉이고 휴가를 우리 섬에서 보낼 생각이래요. 재료를 가지고 오면 물건을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 볼까요? 크리스마스 아이템들이에요. 선물 상자는 안에 선물이 들어있는 걸까요? 트리는 미니 트리와 일반 트리가 있어요. 벽난로도 있고요. 타월이랑 파라솔도 있네요. 라디오는 지미가 파는 라디오랑 다를까요? 빛나는 자카르도 있네요. 산타 허수아비는 평소 허수아비를 만들기 힘들어했던 분들께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바닥재도 있어요. 울타리도 있네요. 이걸 가지고 마을을 한번 꾸며볼까요? 마을을 꾸미기 전에 잔디 씨앗을 캐다가 바닥을 정리하고 강가에 나무들을 베어내고 간척을 해서 땅을 넓혔어요. 프린터를 써봤는데 깊은 물속에도 땅을 프린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은행 디드를 받아다가 옮기고 상점을 박물관 자리로 옮기려고 했더니 이미 디드를 받은 걸 설치해야 다른 디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설치 전에는 건물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데나 설치해두고 박물관을 먼저 옮기기로 했어요. 벌레와 물고기도 박물관 뒤에 종류별로 정리해줬고요. 시청 건물도 상점 옆으로 옮겨주고 울타리를 정리해줬어요. 집도 옮겨볼까요? 집은 항상 빚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거 아시죠? 시청지기로 놔둔 하얀 자카르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다시 가둬뒀어요. 텔레패드도 한쪽 구석으로 치워버렸어요. 건물들에 해치로 울타리를 둘러주고 마치로 입구도 만들어줬어요. 이왕 마을을 꾸미는 김에 마을 입구도 새로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아치로 입구를 세우고 양옆에 자카루가 지킬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줬어요. 비 오는 날은 닉 대신 지미가 오는 것 같아요. 다시 맑은 날에 닉을 찾아가 말을 걸어봤는데요. 하얀 자카루가 닉이 키우는 애들이었나봐요. 자카루 돌프였네요. 잡아다가 애니멀 컬렉션 포인트에 넣어달라고 하네요. 한번 잡아볼까요? 물가에 포획도구를 펼쳐두고 몰아가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편지가 많이 왔어요. 체리는 여기서 받는 거였네요. 심으면 다시 나는지 실험해볼까요? 12일이 지나니 체리가 맺혔어요. 12일마다 열매가 새로 맺히나 봐요. 나무당 체리 4개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닉에게 의뢰를 하기 위해 재료 공장을 차렸어요. 재료를 들고 닉을 찾아가 일단 종류별로 만들어보고 추가로 필요한 걸 만들기로 했어요. 하나씩 설치해보고 필요한 걸 추가로 주문하고 멜빈을 찾아가 필요한 가구도 추가로 주문했어요. 해치로 큰 틀을 잡아주고 트리와 자카르 조명을 설치했더니 하얀 자카르가 마을을 구경하네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건물로 통하는 길을 깔아줬어요. 진저브레드 바닥 예쁘네요. 길을 다 깔고 철거했던 아치를 다시 설치해주고 공터를 정원으로 꾸미기 위해 해치로 울타리를 세워줬어요. 크리스마스 울타리도 써봐야 하니까 가운데 정원은 해치 대신 크리스마스 울타리로 만들어봤어요. 산타를 문지기로 세우고 코너마다 트리를 세워줬어요. 트리를 설치하지 않은 정원 뒤쪽 귀퉁이에는 체리나무를 심어줬어요. 정원의 티타임을 위해 벽난로와 라탄 가구들을 설치해주고
파라솔이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설치해줬어요. 벽난로 앞에는 타월을 양탄자처럼 깔아줬어요. 정원이니까 꽃이 있어야겠죠? 꽃을 종류별로 깔아주고 너무 꽃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나무도 심어줬어요. 파인 바닥은 다시 잔디로 메꿔줄게요. 건물 입구와 정원에 자카르 조명으로 좀더 화려하게 만들어 볼까요? 미니 트리로 빈 공간을 채우고 트리 앞에 선물 상자도 놓아주면 크리스마스 기념 마을 꾸미기 끝! 하늘에서 보니 더 예쁘네요. 닉을 만나러 가다가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발견했는데요. 열심히 잘라봤는데 체리 하나와 크리스마스 아이템 3개가 나왔어요. 이건 대체 어떻게 찾는 건가 했는데 마을을 완성하고 퀘스트보드를 설치하고서야 정체를 알수 있었어요. 하늘을 날던 자카루돌프가 뭔가를 떨어뜨리는 걸 봤대요. 찾으러 가볼까요? 파란 물음표를 찾아가면 돼요. 저기 있네요.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요? 한번 부셔볼게요. 이번에는 옷두 개와 체리, 스타라이트라는 게 나왔네요. 보따리는 하루에 하나씩 생기는데, 닉과는 달리 비가 오는 날에도 등장하니 비가 온다고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자고 일어나면 퀘스트가 새로 생기는데, 평균적으로 이틀에 한번 정도 보드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탕 도끼를 얻었어요. 전기톱보다 훨씬 빠르네요. 허헌 모자를 얻었어요. 마음에 들어요. 엘프 바지도 얻었네요. 매일 이렇게 집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 너무 귀찮아서 야영을 하기로 했어요. 타월과 퀘스트보드를 짊어지고 탐험을 나섰어요.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찾은 뒤에 그 자리에 퀘스트보드를 세우고 타월을 깐뒤 자고 일어나면 바로 새로운 보따리가 있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어요. 퀘스트보드와 타월을 해체해서 챙겨가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어떤 아이템을 얻었는지 한번 볼까요? 의상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졸리라고 이름 붙어 있는 산타 할아버지 세트예요. 산타 모자, 수영, 윗도리, 바지, 신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음은 산타 언니 세트예요. 허헌 머리띠와 원피스예요. 엘프 귀와 산타 신발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코디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엘프 세트인데요. 엘프 모자, 귀, 윗도리, 바지, 신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른 아이템들도 한번 볼까요? 캔디케인은 몽둥이처럼 휘둘러서 공격할 수 있어요. 캔디엑스는 예쁜 분홍색 도끼고, 캔디픽엑스는 비슷하게 생긴 곡괭이에요. 부기보드는 수영을 빠르게 할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 분홍 줄무늬가 예쁘네요. 스타라이트는 별 모양 조명이에요. 이렇게 딩컴 크리스마스 이벤트 함께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지난주에 올렸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보름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모아서 딩컴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즐겨봐요. 모두 미리 크리스마스! 구독 해주면 안 돼?